오늘은 서판교회 하오 고개를 올라갈 예정입니다. 양재천을 출발해서 단천로를 거쳐서 문정로로 가는 코스입니다. 왕복 약 5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. 일단 하오 고개를 올라갔다가 다시 반대편에서 다시 왕복하는 코스를 잡았습니다. 하오 고개는 길이 약 2km, 평균 경사도 5.5%입니다. 이 옛길인데 안양까지 넘어가는, 판교에서 안양까지 넘어가는 옛길입니다. 여기는 제가 가을에 단풍 촬영하러 오는 운중 저수지입니다. 아, 가을 단풍의 반영이 아름다운 곳입니다. 초반부터 경사가 조금 좀 됩니다. 한 4% 정도 경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경사도를 5% 정도 시작됩니다. 현재는 평균 시속 18km 좀 넘습니다.
하여튼 우리나라는 좋은, 이 경치 좋은 고객기는 시골길은 가든 많고 음식점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. 나무가 울창해서 그런지 시원합니다. 치열도 그렇게 덥지도 않고요. 더위를 식히는 차들인지 곳곳에 차들이 정차하고 있습니다. 어디를 타시나?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. 벌써 내려오는 사람도 있네요. 화곡의 정상입니다. 다 왔습니다. 이제 내리막. 내리막 갔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. 왕복. 일로 가면 안 되네요. 산업
고속도로로 연결됩니다. 다시 돌려서 하우곡의 반대편에서 올라가겠습니다. 역주행하면 안 되니까 자전거 도로로 올라가겠습니다. 역방향으로 다시 하우곡에는 넘어 보겠습니다. 역방향도 초반에 경사가 꽤 됩니다. 한 45% 정도. 여기서부터는 경사가 더 심해지네요. 정상이 바로 앞인데 경사가 꽤 됩니다. 한 6% 가까이 되네요.
하오곡의 정상입니다. 좀 쉬었다가 다시 내려가겠습니다. 여기가 하오곡의 정상입니다. 여기 곡사봉, 이서봉으로 연결되는 곳도 있다네요. 등산로도 있고요. 화이팅! 이제 쉬었으니까 내려갑니다. 천천히 내려가 보겠습니다. 경사도 있고 하니까 좀 위험하고요. 라이던 라이더들도 보이네요.
할 때는 한국법 중앙연구원.